브런치 쌓여야지. 스키 점프를 수영장에서 하네요. 역시 신박한 나라. 재밌겠다. 구독, 좋아요. 커피를 한잔 때리면서 야, 초점 좀 잡아주겠니?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야매 브런치 카페 스타일로 어제 콜스 갔다가 스팸 세일하길래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스팸을 샀습니다. 엄마 엄마 오 기름 런치 스타의 아침 완성. 블루베리. 구독, 좋아요. 둘째 날 아침. 이제 브런치를 아 이렇게 더럽네요.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원래는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선탠하기는 글른 것 같고 옵샵 투어를 가기로 했습니다. 출발! 아까 안에서 봤을 때는 비가 안 왔었거든요. 근데 딱 밖에 나오니까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모자 쓰고 우비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 뭐야, 막상 우비 입고 모자 쓰고 나왔더니 비가 그쳤어요. 이제 뭐 하는 거지 지금? 장난하니? 아 갑자기 지금 현타 왔어요. 점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이 실화냐고, 왜 내 홀리데이 때 이렇게 비가 오냐고. 미쳤나봐. 갑자기 막 쏟아져. 나 어떡해? 그럼 앞에 버스가 있어 보니까 버스를 달리고 있습니다. 이게 뭔 난리야. 일단 지금 막 쏟아지는 비가 약간 잠잠해질 때까지 여기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비가 그칠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. 다시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비를 맞고 계속 갈 길을 갈 것인가. 그냥 가기로 했어요. 너의 갈 길을 가라. 가면 갈수록 비가 그쳐서 걷는데 아주 지장이 없습니다. 근데 우비 때문에 지금 더워가지고. 구독, 좋아요. 빈티지 귀걸이 진짜 많다. 근데 이게 다 퀸즈예요. 이렇게 빈티지 인형 식물 헐, 이건 한국에서 온 건가? 반갑구만.
크리스마스 피규어. 어, 너무 귀엽다. 이거 너무 예쁘다. 어, 심지어 불 들어오는 거야. 이거 너무 예쁘다, 이거. 과자를 하나 골랐습니다. 과자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괜히 피규어를 사게 된 것 같은데 너무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. 불도 들어오고. 구독, 좋아요. 너무 예뻐. 아뚜아뚜. 사랑스러워, 헤라. 오예, 이제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. 우와. 가죽 슈퍼. 색깔이 미쳤네요. 멋있다, 이거. 니트로 옷을 입힌 옷걸이. 너무 귀엽다. 자전거도. 여기 엄청 옷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컬렉션을 샀습니다. 다 합쳐서 4불. 한 가구만. 귀엽잖아. 너무 예쁘다. 늦은 저녁이에요. 하버타운 갔다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급하게 오럴스에서 미고랭을 사왔습니다. 아, 제가 플라워 패턴을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산 게 다 플라워 패턴이네. 이거는 필터 갈아 끼울 수 있는 마스크고 이거는 곱창 밴드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Thank you.